반갑습니다. 하마TV의 두꺼비 팀장입니다. 먼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부천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도담 한우숲공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도담 한우숲공원을 마주보고 있는 바로 이 아파트예요. 47평 아파트의 거실, 47평 아파트의 주방, 47평 아파트의 2번 방, 47평 아파트의 3번 방, 47평 아파트의 4번 방, 47평 아파트의 베란다. 오늘의 현장은 1동, 2동,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은 단지형 아파트고요. 아주 큰 사이즈의 집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저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자, 여기가 전실입니다. 아유, 전실이 방이야. 이거 전실 무지하게 크죠? 예. 지금 이 공간 보시면요, 여기다 킥보드나 자전거 두셔도 부족하지 않은 공간이에요. 바닥은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에 라이트 여기 시공되어 있어가지고 환하게 볼 수 있고요. 신발 넉넉하게 수납하시라고 긴 수납장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간 소등 버튼 다 있죠? 저희 집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가운데는 반투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들어와 보세요. 실내 깜짝 놀라지 마세요. 뭐야? 우와! 운동장이죠, 이 정도면. 야. 지금 여기 몇 평이에요? 여기 47평입니다, 지금. 와. 진짜 크다. 지금 안방, 4번 방, 주방, 여기 3번 방, 2번 방 욕실이 있는데요. 네. 저희 욕실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와. 따라오세요. 광활하다. 광활하네.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와, 욕실 이거 뭐야? 야, 욕실 이렇게 깊은 건 나 처음 봐 진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입구에 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단차 두셔가지고요 물 안 올라가게 해놨고 따로 있어요 세면대 공간이. 아, 여기는 건식, 거기는 습식 뭐 이렇게. 아, 지금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다 시공돼 있고요. 벽은 지금 마블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요, 고급스럽게. 그리고 여기 해바라기 수전, 일반 수전, 선반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여기 양변기, 대형 거울 수납장. 이쪽에 보면 거울 또 있으니까요, 이쪽 비춰주세요. 거울 LED 등 들어오게 이쁘게 화사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세면대 이쁘게 되어 있죠. 세면대 밑으로 이제 물건 수납할 수 있게 수납장도 설치되어 있어요. 야, 이거 한번 폭, 여기 길이 한번 재주세요. 너무 긴데? 네, 잠시만요, 제가 길이 한번 재볼게요. 내 배를 쏴주면 돼. 제가 길이를 재봤는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 여기가 3.2m가 나와요. 웬만한 빌라 네. 거실 폭이네. 네. 웬만한 빌라 거실 폭이나 안방 사이즈만큼 지금 3.2m 나오거든요. 야, 진짜 좋다. 여기다가 뭐 애기를 샤워시킬 때 좁지 않고 넉넉한 사이즈죠. 아주. 욕실 보셨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2번 방 보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여기가 저희 현장 2번 방이고요. 와. 안방 사이즈 같죠? 그냥 안방 사이즈인데 원래는. 야, 진짜 크다. 구조도 아주 이쁘게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체감도 좋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LG 걸로 시공돼 있어요. 아. 사이즈 재고 시작할게요. 네. 사이즈를 재보니까 우리 대표님 좋아하시는 정사각형 뚱뚱한 구조예요. 네. 이쪽이 3.2m, 이쪽도 3.2m. 11자씩 나오네, 거의. 네. 여기다가 침대 더블 사이즈나 퀸 사이즈 드셔도 되고, 여기다가 책상이나 뭐 옷장 같은 거 드셔도 공간 넉넉합니다. 팀장님, 오늘의 현장은 그거 배치하는 거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배치가 설명 없죠? 네. 여기 또 베란다도 있어요. 베란다도 아주 넉넉하니까 따라오세요. 베란다가 2번 방이나 3번 방이나 이어지게 돼 있어요. 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어, 뭐야? 어, 저쪽 또 있네, 뭐가? 여기도 비상 이제 탈출로 무슨 일 있을 때 불날 때 방화문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네. 여기다가 물건 조금 비치면 괜찮으시겠죠? 여기도 한참 들어가네. 여기도 지금 안쪽에다 이쪽에다가만 조금 비치해도 한참 들어갈 것 같아. 네. 전체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베란다 쓰시면 되고 네. 여기가 타워워시자리거든요. 네. 여기 세탁기, 건조기 설치해도 공간 넉넉해요. 야,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쭉 베란다네. 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베란다 같아.
2번 방하고 2번 방 베란다 보였으니까 여기 옆에 3번 방, 3번 방 보러 가실게요. 여기가 3번 방인데요. 어, 여기가요? 2번 방, 3번 방, 4번 방. 다 안방인데? 다 안방 사이즈예요. 아, 근데 실제 안방은, 여기 안방은. 여기 안방은 이따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와, 진짜. 웬만한 집만 해. 제가 사이즈부터 재볼게요. 네. 지금 2번 방도 제가 사이즈를 재보니까 네. 3.2m, 3.2m 뚱뚱한 정사각형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 방마다 사이즈가 다 거기서 거기여가지고 안방 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형제들이 싸울 필요가 싸울 일이 없어. 여기 안방 3개, 왕 큰 안방 1개. 안방 3개, 운동장 방 운동장 하나. 3번 방 보셨으니까 바로 옆에 여기 주방 볼게요. 여기 한번 넓게 비춰보세요. 아, 주방이 웬만한 집 거실보다 크다. 야, 이 주방이 진짜 지금 D자형 대변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거실 등도 아주 이쁘게 설치되어 있죠? 예. 지금 여기 아일랜드 식탁 1인, 아, 이렇게 2인, 4인, 6인, 여기다가 7인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와, 시원하다, 진짜. 이쪽에다가 소형 가전 넣으셔도 충분하게 낙낙하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상부장은 화이트 톤, 하부장은 그레이 톤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안정감이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 삼성 식기세척기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세기 제일 큰 사이즈. 그리고 전기레인지 3구 하이라이트 되어 있고요. 여기 후드 설치되어 있고요. 네. 이쪽 보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싱크볼 넓고 깊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라이트 은은하게 들어오고요. 주부님들 좋아하시는 주방창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실문이랑 조금씩만 열어놔도 환기 잘 될 거예요. 여기 냉장고 딱 봐도 두 개 사이즈죠? 네. 냉장고 양문형으로 두 대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여기다가 테이블 놓으시고 뭐 라디오 같은 거 음식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방 다 보셨고요. 옆에 있는 4번 방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지금 여기가 4번 방인데요. 4번 방도 안방 사이즈예요. 창도 아주 크게 나 있고 정남향 방향이어서 체감은 물론 좋을 것 같고요. 뷰가 근데 미쳤다. 아, 앞에가 장미공원 아시죠? 네. 운동하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으시고 장미공원 뷰예요 지금. 와, 파크뷰네요. 파크뷰. 헬스장 따로 끊지 마세요. 우리 현장 그냥 앞에서 다 해결됩니다. 사이즈 한번 재주세요. 예, 사이즈 재드릴게요. 지금 제가 사이즈를 재봤는데요. 네. 여기가 2.9m. 네. 이쪽이 놀라지 마세요. 네. 3.5m가 나와요. 4번 방이 아니라 2번 방이네요. 직사각형 구조여가지고 가구 침대 배치하기 좋으시고요. 우리는 방마다 싱글 침대를 놓을 필요가 없어. 그치. 슈퍼 싱글도 아니고 더블이나 퀸 사이즈. 아. 그리고 옷장 넣고 책상 놔도 공간 낭낭하게 남습니다. 야. 그리고 여기 방에 또 에어컨 기본으로 옵션 설치돼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가구만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야, 이 아파트는 비싼 게 아니다. 싼 거다. 이 아파트 이제 몇 년 안에 또 비슷한 현장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이렇게 4번 방까지 보셨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거실은 운동장이야. 뛰어놀아도 돼, 애기들. 이야, 진짜 크다. 거실이 말로만 그냥 진짜 커요. 네, 네. 지금 목소리가 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사이즈 여기서부터 옷까지 한번 재주세요. 예, 사이즈 한번 제가 재고 올게요. 네. 제가 지금 사이즈를 재봤는데요. 지금 이쪽 사이즈가 4.7m 나오고요. 아, 진짜 낮다. 이것도 놀라운데 네. 지금 이 길이는 지금 네. 9.2m가 나와요. 완전 세미나실 같아요. 이렇게 강연 같은 거 하는 목소리 들리고. 아, 진짜 세미나실 같다, 세미나실. 이쪽이 일단 아트홀인데 네. 이쪽 지금 대리석으로 고급스럽게 시공되어 있고요. 네. 뭐 여기는 뭐 100인치 TV가 문제가 아니라 옆에다 에어컨을 넣으셔도 되고 테이블을 따로 놓으셔가지고 공간 활용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넓은 공간을 더욱 넓게 하는 우물형 천장, 간접 등 많이 들어가 있고요. 메인 등도 아주 이쁘게 설치되어 있어요. LG 시스템 에어컨 기본 설치되어 있고요. 정남향의 공원뷰 우리 집 거실창. 두말할 필요가 없죠? 야, 이게 지금 4층인데 뷰 너무 멋있다, 진짜. 뷰 그만 보시고 네. 여기 소파 자리 한번 봐주세요. 네. 이 소파 자리도 지금 6인용 소파 놔도 낭낭한 자리예요. 아니, 저희 대표님. 네? 여기다가는 뭘 넣어야 될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거기 거실이고, 네. 여기도 거실이네? 여기 거실이어가지고, 여기다가는 뭘 넣어야 될지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근데 TV 보면은, 연예인들 집 보면은, 네. 거실을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쓰더라고요. 아, 그럼 넓으면 또 그렇게 또 활용이 되는구나. 그렇죠. 자, 거실 보셨으니까 오늘의 하이라이트 안방 보러 가실게요. 네. 여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안방이에요. 아이고야. 지금 카메라에 다 안 나올 텐데. 이쪽도 있잖아. 너무 직사각형으로 아주 이쁘게 빠져가지고 카메라에 다 안 나오는데 사이즈부터 재고 제가 시작할게요. 네. 왜 갑자기 사이즈를 재고 웃어요? 제가 오늘 놀라지 말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안방 네. 이 짧은 길이가 3.5m가 나오고요. 아, 짧은 쪽이 12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 믿겨서. 네. 잘못 잤나요? 지금 안방 빈 면적이 네. 6m가 나와요. 여기다가는 퀸 사이즈 침대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퀸 사이즈 두 개 놓고 부부가 침대 따로 쓰시면 돼요. 여자분 더블 사이즈 쓰시고 남자분 슈퍼 싱글 쓰셔도 공간이 남아요. 야, 이쪽에 TV 설치하시고. 야, 안방이 어떻게 이렇게 크냐. 이거는 뭐 아파트 안방 저리 가라죠? 여기도 지금 정남향으로 공원뷰. 거실, 여기 거실 창이 아니지? 지금 안방 창이 이래요. 공원뷰로 장미공원 이렇게 뷰로 햇빛 잘 들어오고요. 천장 보시면 LG 휘센 에어컨. 안방 보셨으니까 부부 욕실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부부 욕실인데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안방이나 이런 거 다 안 받고 여기 먼저 보여줬으면 여기가 메인 욕실에도 믿겠어요. 그렇죠. 메인 욕실 크기네. 지금 메인 욕실에 해바라기 수영 많이 없는데 해바라기 수영에 일반 수영까지 다 있고요. 지금 여기 선반도 있고 젠스타일 선반, 여기 세면기, 양변기, 대형 거울 수납장. 바닥도 미끄럼 방지 타일 코팅돼 시공돼 있어가지고 미끄럼 잡게 샤워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오늘의 현장을 다 보셨는데요.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리가 머네요. 멘트가 꼬이는데 오늘의 현장 정남향이고요. 바로 앞에는 장미공원 뷰가 보입니다. 운동하기 아주 좋은 집이에요. 오늘의 현장 분양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6억 중후반부터 시작하고요. 입주금은 2억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싼 거예요. 싼 거. 이 정도 사이즈 지금 방 집이 두 채가 들어왔는데 그쵸. 지금 분양가가 절대 비싼 게 아니죠. 그렇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하마TV의 두꺼비 팀장이었습니다. 와!